예, 이종근입니다. 5일만에 메르스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메르스는 진행형입니다. 여기 오신 국회는 거부권 정부입니다. 제가 어제 국회의장에 재의결한 부의하겠다는 결정을 듣고 24시간 연속 근무를 풀었습니다. 당연히 메르스와 전쟁하고 있는 국민 앞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 의원들께서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마련해서 최대한 대통령의 신기를 보살펴드린 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작심한 여러 가지 말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부권 정국에 빠져버렸습니다. 처음도 그랬지만 지금도 메르스에는 대통령은 별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그 여백과 빈 구멍을 여기 오신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메꿔 주셨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을 각 지역의 컨트롤 타워, 메르스와의 전쟁의 지역 사령관들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보여준 정성으로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와의 전쟁 초기의 결정적인 장면은 박원순 시장님의 심야 기자회견이 기억이 납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의 메르스 관련 정보를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성남시의 시민들이 안심하게 된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안진정 충남지사의 지역 거점 병원 응원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정말 여기 오신 많은 자치단체장님들의 역할과 이것들을 모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한 세 정도만 얘기하면 약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당의 국회의원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런 대통령 눈치 보느라 민생을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메르스 대책 특별법을 지난번 서울 시당 간담회 때 박원순 시장께서 직접 써가지고 저에게 낱낱이 이렇게 주신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협상에 썼습니다. 여당은 거부했습니다. 메르스 특별법을 거절했습니다. 오늘도 협상에서 그것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특별법에는 환자, 또 격리자, 또 기타 관심 환자, 그리고 병원,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생긴 지역의 간접, 또 직접적인 피해까지 담겨 있는 그런 피해를 보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것을 거절하고 7월 6일경 그 내용을 담은 추경을 제안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그 형식, 틀은 메르스와 이번 가뭄을 대비한 민심용 추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내용을 일부 뜯어본 결과 아직 정보는 다 없습니다만 부산 지역의 어떤 도로 건설, 이 도로 건설이 무슨 메르스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의 민원 해결성 예산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물론 추경이 올해 안에 써야 되고 철저한 계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용이 주도한 예산상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년에도 보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민심성, 선심성, 그리고 경기 부양용 다 완성이 됐던 예산 항목들을 끼워넣어서 저희들을 아프게 했던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지나칩니다. 오늘 이제 7월 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결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메르스 추경으로 인한 전쟁입니다. 오늘 자치단 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대표께서 조치한 조치에서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은 메르스로 인한 각 지역에 필요한 예산의 요구입니다. 아주 속속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의 예산들을 지역에서 모두 다 송두리째 쓰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부족하고 힘든 것들을 꼭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7월 6일 이후에 메르스 특별법에 담긴 메르스 맞춤형 추경에 저희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당 메르스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정부가 방역망이 뚫린 채 사전 대책도 사후 대책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올해 25개 자치구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님들과 또 특히 경기도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단체장님들께서 국가가 뚫린 방역망을 대신해서 초동대처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메르스 사태도 사실은 많이 진정이 돼 가진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르스가 종식되는 줄 알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 또 확진 환자가 나왔어요. 초기 정보 공개를 두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삼성병원 또 정부 간에 마치 일전 불사할 것처럼 메르스 퇴치는 앞두고 권한쟁의와 또 남탓으로 일관을 하다가 이제 결국 박원순 시장의 초동대처와 정보 공개가 옳았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보 공개 촉구가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걸 원내대표님과 대표님 말씀처럼 메르스 추경 예산은 맞춤형이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이 예산은 2%에 불과합니다. 여기 성남시장님과 공동부총장님 두 분이 정책 제안을 갖고 오셨는데요. 정말 그 피해를 입은 병원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장에서의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박원순 시장님과 건국대 병원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정말 병원이 개인 한 개의 병원이 수백억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는 고작 160억을 확보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피해 병원에 대해서 제대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 공공의료시설도 붕괴된 가운데 어느 민간 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기꺼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례가 구멍 뚫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자체 장님들과 손발을 맞추어서 어떻게 다시 확립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안 마련도 중요하고 그러나 또 시급히 이 추경에 제대로 된 이 메르스 추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단이 모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참 좋은 지방정부 신민아 위원장님께서 우리 단체장님들과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신기남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 요즘 우리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굳건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님 아시죠? 각 지역의 우리 단체장님들 또 지방의원님들이 우리 당의 자랑이자 버팀목입니다. 특히 이번에 메르스 재난 사태에 정말
많은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중앙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네, 각 지역의 단체장님들께서 선도적인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참 혼란기 때 이 문재인 대표와 각 단체장님들이 긴급회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난 극복에는 이 지방 분권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우리 김용희 의원님께서 평소 주장하시는 네, 얘기입니다. 아, 특히 이 자리에 네, 재난대처에는 네, 부족보다는 과잉이 낫다. 이런 정말 핵심을 말씀하신 서울 시장님, 그 박원순 시장님 모셨고, 또 각지의 그 시장 분수님 오셨는데, 특히 여기 황숙주 순창 분수님 오셨어요. 이번에 특별히 고생이 많았죠? 예, 이제 거기다 풀렸다고 하는데, 예, 멀리 가셨으면 이따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취지는 이 중앙집권적 재난 대비 시스템, 이거 문제 있다, 이걸 극복하는 문제를 다루고, 또 추미애 지부께서 말씀하신 추경 예산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지역 단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이 추경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강기정 정책위 의장 그리고 또 예결위 당의 대표적 정책 팀인 홍정학 의원도 와 계시고요. 또 추미애 최고위원께서는 우리 당의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장이시고 또 김용희 의원께서는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에 우리 당의 대표 좀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 오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당이 대체 나가는 좋은 방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 확산 방지 조기 종식을 위해서 온몸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자리를 만드신 윤재인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유종로 의원 대표님, 추미애 메르스 대책위원장님, 그리고 신기남 참조원 지방정부 의원님들께 동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야말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또 우리 한국을 불안과 혼란으로 빠뜨린 이 메르스 발병 42일째입니다. 사실 처음 발병 직후부터 서울시는 거의 준전시라고 규정하고 메르스에 대응하는 이런 여러 조치를 초기부터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왔는데요. 그 사이에 물론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잠깐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 또 자치구 지방 보건소들과 의료계와 함께 총력 대응을 펼쳐왔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 하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잦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저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좀 전에 문재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현장을 나가보면 사실 지금 뭐 소상공인들이나 여행업계 이 경제가 정말 난리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여행객들이 완전히 발을 끊었고 또 이러한 그 전 후방 연간 효과가 굉장히 많은 여행업계의 특성상 사실 뭐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가 몇 달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큽니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끄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저희 지방자치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제2의 메르스의 우려 부분입니다. 메르스는 종식되어 가지만 그로 인한 여파,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게 이제 이번에 이런 것이 또 엎쳐서 그야말로 제2의 메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당에서도 이런 심정으로 이런 자세로 이렇게 대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최근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징비록이 지금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이미 메르스라고 하는 이 이정유에 우리가 진정을 낚아뜨려서 이번에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지만 적어도 이런 변종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 사태는 앞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아주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뭐 서울시 차원에서는 당연히 증비록을 쓰는 그런 마음으로 전문가들과 또 이번에 현장에서 있었던 많은 그 경험들을 정리해서 그야말로 백서로도 내고 저희 차원에서 할 일은 하고 또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은 할 생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우리 당에서 하실 일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핵심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많은 역량과 경험을 쌓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권한과 이 역할과 재정 전부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보의 공유에서부터 역할의 분담이라든지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에도 지금 아까 문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5천억 정도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서 이 모든 이 메르스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의원에 대한 보상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추미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앙정부가 되는 예비비만으로서는 본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스스로 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요청으로 문을 닫은 이런 병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안 해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이걸 앞으로 문을 닫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비밀주의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협력해 준 병원에 대한 저는 보상이 온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는 해주셔야 앞으로 이 메르스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좀 이번 기회에 확고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이번에 그나마 서울시립병원이 했던 역할이 아주 눈부십니다. 보시면요. 음압 격리 병실, 서울에서 가용할 수 있는 총 62실 중에서 서울의료원과 보람의병원, 수복병원이 약 61% 정도였고요. 나머지 음압시설도 사실 서울시가 지원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본다면 정말 중앙정부가 제대로 투자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국립감염병원이라든지 또 이런 전문 격리시설 같은 게 제대로 만들어지는 생각하고요. 또 환자 안심병원도 서울시는 이미 해서 본래는 공복지원을 반대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동의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메르스의 확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이 간병제도라든지 또 불문한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막으려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장애를 받은 격리자들에 대해서도 저는 일정한 보상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가 조치한 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상을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속 좁은 행동으로 어떻게 이것이 그야말로 메르스라고 하는 적합해 우리가 정말 공동의 운명체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먼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저희도 사실 이런 거 하고 국민들처럼 뭐 싸운다고 이게 있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는 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아요. 네. 아무튼 이번에 뭐 역학조사반 같은 것도 사실 광역지방자치단체 딱 한 명이 있게 돼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중앙정부를 파견하게 돼서 사실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이제 또 개선된 법령에 따라서 두 명 이상 크게 돼 있긴 한데 뭐 이런 부분도 기부에 있어서나 예산에 있어서 조금 더 정치한 이런 제도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당에서 이번에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들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이렇게 총 660억이 들어가는 추경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이 정도를 보내드리면 꼭 반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자로에서 저는 지자체 그 정책이 정책위가 추경의 사업 발굴을 모아달라 이런 공문을 다 이제 저 보냈습니다. 국정원 지방정부 연합쪽으로 와서요. 지금 정부는 어제 당정회의를 하고 이제 내일 우리 당에 아침 7시 반에 추경안을 설명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10시에 국무회의를 하고 월요일 날 국회로 추경안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오늘 이런 자리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추경 사업을 우리 스스로 발굴해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얘기를 포함해서 발굴해서 내일 아침 정부 보고를 7시 반에 듣고 8시부터 회의를 좀 해서 내일 10시에 일단 큰 입장을 추경과 관련된 큰 입장을 좀 내일 밝히고 그리고 지금 지자체나 여러 곳에서 그 제안된 추경 사업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반 정도에 다 모아서 우리 당의 그 지자체 의견까지 다 받아서 우리 당의 의견을 종합 발표할까 이렇게 지금 일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송담이나 또 동동부처럼 이렇게 자료를 이 자리에 내시고 이미 주셨습니다만은 아까 또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한 여러 가지 그 사업 제안 이런 것을 좀 잘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그 구두로 받아보니까 추경안이 그 10조가 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보전 지금 세수 부족분 한 5조 빼고 그러면 실제로 한 5-6조 정도를 생각하니까 대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5-6조 중에 지금 대략적인 것들이 뭐 다리논 예산 뭐 SOC 예산 빼고 나면 사실 별로 그 메르스 감원 추경의 총량이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야당이 생각하는 어떤 추경의 어떤 방향 메르스 감원 맞춤형 추경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그 보고를 바로 보고 저희들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